되게 특이하잖아요. 이게 비타민C 드링크래요. 오로나민C. 근데 여기 이게 병 따는 게이캔 따듯이 생겼거든요. 이 이유가 요 음료가요. 비타민C이긴 한데 탄산 음료예요. 그래가지고, 오! 탄산이야? 왜냐면 제가 탄산을 좀 좋아하니까. 근데 비타민C래. 그래서, 아, 투명컵에 따라 주실 수 있나요? 아, 투명컵이 주변에 없는데? 잠깐, 투명컵 갖고 왔고. 자, 이거를 한번 이렇게 따서, 자, 잡아당기면 돼요. 오! 오! 너무 크게 그거 튕겼다. 어우, 내가 손 그립을 좀 잘못 잡았어요. 어우, 지금 나 여기 완전 제대로 맞았어. 아퍼. 안 다쳤나요? 하는데 나 피는 안 나는데 좀 아파요. 막 호해져 막 이런 거 있어. 어떻게? 아, 이거 좀 나중에 딸거 그랬어.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위험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어머, 사몽이님, 지금 제 손에 호해 주신 거예요? 어, 고마워요. 아, 이럴 때, 딱, 뭐냐, 맥주잔 같잖아요. 아, 이럴 때, 애인이 옆에서 막 해주면 좋은데. 내년에는 애인 생겨야지. 노란색 음료. 빨리 막나 아플 때막 자기 아파 호해줘 막 이런 거 하면. 아 맞다, 애교 여왕이라고 늦기 제왕이라는 어플이 있었어요. 지금도 아마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. 아, 그 소맥 위로해주신 여자분께 소맥 말고 여자 좀 소개해달라고. 아, 안 그래도 나 이번 주 중에 볼 거긴 한데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할까? 뭐, 어쨌든 그건 좀 봐서. 자, 이거 좀 마셔볼게요. 어우. 꼭 해달라고 졸라야 이제 해주니까. 아, 근데 그거래요. 막 친구나 막 아는 막그 언니 동생 막 이런 사람들한테 이성 소개해달라고 하면 만약에 진짜 잘 되면 좋아. 근데 막좀잘안 된다? 그러면 소개해준 사람하고도 사이가 좀 멀어져요. 그래서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. 그쵸. 어머, 이거 개봉 시 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오로나민 떼찌! 막 이거. 떼찌! 막 이러고, 아, 이 비타민 음료인데, 이렇게 탄산이어서 좀더 마시기 쉬웠던 것 같아요. 오히려 비타민인데, 이런 맛도 있어야지. 어쨌든, 그쵸. 탄산이라서 다칠 수가 있는 게, 탄산들, 맞아. 이게 밀봉이 돼 있으니까, 안에 공기 압력 있잖아요. 그 압력 때문에, 그냥, 터지는 거예요.
오르나멘 주의사항이 얄밉네요. 그러게 미워. 맛있어서 갖고 왔구만. 그쵸, 병이라서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그 이것처럼 그막 돌려서 따는 거면 좀 모르겠는데, 이거 그 무슨 뭐냐 맥주병 따듯이 여니까 무서웠어요. 싫어하는 사람 오르나민 줄 알지. 그러지 마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건드렸는데 그냥 팡 터지네. 어쨌든 어쨌든 좌충우돌 오르나민 시음기.